네,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 제가 왔습니다. 우리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요, 이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근데 어디부터 가야 될지. 대기표를 먼저 뽑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뽑겠습니다. Good job. 안녕하세요. 아, 오늘 가정의학과 조현규 선생님 예약되셨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11,100원이세요. 2층으로 올라가셔서 예. 왼쪽으로 가시면 네. 가정의학과가 있으세요. 거기다가 네. 이거 접수증 내시면 됩니다. 네, 네,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가정의학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배치 안내도가 있습니다. 네, 본관 현재 위치고요. 현 위치, 현 위치고 가정의학과. 아, 그럼 왼쪽이네. 왼쪽 여기 있습니다. 발견.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가정의학과 직진하면 되나요? 아, 바로 이쪽에.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아유, 유방센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잘하기로 아주 소문이 났죠. 제가 있는 곳은 가정의학과입니다.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국제진료센터에 계신다고 그래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그 가정의학과 선생님이 국제진료센터에 계신다고 그래가지고요. 네. 국제진료센터 어디로 가야 돼요? 아,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직진하면 되나요? 네. 이쪽으로 쭉이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 또 이렇게 친절하게 또 잘 알려주셔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의 상징 구름다리 여기를 건너서 자, 모자보건센터. 옛날에는 이 정말 제가 잘 몰라가지고 모자를 쓰는 곳인 줄 알았어요. 이 뭔 개. 모자 보건센터. 네. 자, 직진입니다. 직진. 자. 수혈센터. 수혈센터. 있습니다. 발견. 국제 진료센터. 인터넷. International Healthcare Center. 영어로 국제 진료센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국제진료센터 맞나요? 네. 잠깐 기다려주시고요. 이거 하나 작성을 해드리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저기 체크하시는 증상 다 없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많이 두통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가지고요. 두통이 좀 심합니다. 예, 예. 그런 두통이 있잖아요. 아직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러면 병원 오면 참 기분이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아픈 사람들은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합니다. 아주 넓고 일단은. 쾌적하기 때문에 편합니다. 너무 편해서 졸리네요. 오, 예, 예.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선생님. 네, 들어오세요. TV는 사랑을 싣고 느낌이 나네요. TV는 사랑을 싣고는 또 왜 갑자기. 네? 너무 반가운 마음. 아, 너무 반가운 마음. 원래 반가운 분을 만날 때 그런 예, 프로그램 떠올리잖아요. 두통이 좀 있습니다. 좀 스트레스가 좀 많아가지고. 머리가 좀 지글지글. 예, 예. 코로나 때문에 또. 코백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코로나 백수. 이번 진행을 좀 잘 하시고 올라가셔서 네. 또 뵐게요. 네, 알겠습니다. 가지고 네. 네. 별관 1층에 입원계 가시면 되세요. 여기 나가셔서 네.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되세요.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좀 많이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거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다시 구름다리를 건너서 본관으로 다시 갑니다. 다시 유방센터 다시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직진. 이죠. 저쪽. 네. 저기 보니까 서별관이라고 써 있어요. 서별관 저쪽으로 갈게요. 채혈실입니다. 채혈실. 채혈 피를 하는 거죠. 네. 여기는 또 중앙 주사실이네요. 중앙 주사실. 주사. 예. 중앙에다가 이제 주사를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중앙 주사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으로 내려갈게요. 갑니다. 편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A few moments later. 어? 어. 어,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병실을 배정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네. 일반 병실과 간호 병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네. 일단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어떻게 달라요? 네. 일반 병동은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셔서 돌봄을 받으셔야 되고요. 네. 간호 병동은 간호랑 이제 간병 서비스를 같이 받을 수 있는 병실로 따로 간병인을 두거나. 누구나 보호자가 상주하지 않으셔도 입원 생활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간호병동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저희가 모자병원센터 5층에 있는 간호병동으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네. 환자 팔찌와 이름표는 해당 병동 간호사 선생님께 전달해드리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른쪽으로? 아, 최현 씨 다시 왔어요. 본관 쪽으로 가겠습니다. 아, 밖에 진짜 날씨 너무 좋습니다. 모자 보건센터 이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자, 엘리베이터 왔어요. 가시죠. 자, 5층. 5층으로 가겠습니다. 5층으로. 병원이 좀 미뤄갔죠, 그죠? 아, 병원이 그러긴 하지만 잘 돼 있어요. 표시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설사 모른다고 하더라도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모자보건센터 5층으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원하시기 전에 키랑 몸무게 잴 거거든요. 네. 환자 확인 한 번만 할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재건 맞고요. 네, 맞으시고요. 팔찌 해드릴게요. 네. 들어오실 때 여기에다 팔찌 찍으시면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한번 네. 찍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들어오실 수 있고 병실 60번 안내해드릴게요. 입원한다고 하니까 진짜 슬퍼요. 진짜 어디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박권 씨는 많이 아프다. 병실 5번 자리로 안내해드릴게요. 네. 입원실을 배치받아서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기 지금 다른 또 우리 환자 선생님들 지금 두 분 정도 계시고요. 바로 여기가 제가 이제 입원해서 생활을 할 곳입니다. 입원 생활 안내에 대해서는 저희 브이로그2를 통해서 다시 보기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침대가 제 방 침대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퀄리티가 훨씬 좋네요. 과학이네요, 과학. 네, 혈압 한번 재드릴게요. 네, 혈압이요? 네. 아, 혈압이 높은데. 입원하시기 전에 혈압 재거든요. 혈압 네. 재실 때는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저희 옷 갈아입으실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생활 보호 때문에 커튼 한 번만 쳐드릴게요. 아, 예. 간호 인력들이 환자분을 도와드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 있으면은 침대 옆에 있는 콜벨 누르시면 저희 오니까 입원 생활하는 동안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편안하게 믿고 맡겨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환자복으로 제가 되게 갈아입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편안하게 입원 생활을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좀 둘러볼게요. 대이름, 여기 대이름 예. 써있네요. 우리나라 말로 날방, 날방이네요. 아이고. 아, 깨끗하고 마음이 편안합니다. 특히 또 여기는 간호 선생님들이 또 돌봐주시기 때문에 누가 뭐 꼭 찾아오지 않아도 외롭지 않고 편안하게 돌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입원 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이제 퇴원을 하는 날인데요. 이제 환자복도 이렇게 벗고 간호사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 외래는 네. 근육이요. 이거 뭐예요? 이거 좀. 요거는 퇴원약이요. 네. 어떻게 뭐 간식도 좀 넣었나요? 아, 네. 간식 아니에요? 네. 아니 선생님들 미소만 봐도 병이 낫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래서 이렇게 아파도 긍정적인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오, 저기, 엘리베이터 왔어. 원목가로. 네. 선생님 같이 가시죠? 네, 선생님. 네, 선생님은 근데 어디가 아프셨어요? 지금? 어디가 아프세요? 산부인과랑.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야. 언제 퇴원하세요? 아,
수요일 날 하세요. 아, 선생님 건강하시네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네, 원목 고맙습니다, 여기. 태원수. 네, 태원수소 가시죠, 태원수소. 자, 다시 본관으로 갑니다. 처음에 2번 수속 밟았던 것인데 태원도 여기서 똑같이 합니다. 2번 태원 수속을 다 같이 합니다. 여기서. 자, 그럼 태원 수속을 누를게요. 네. 자, 2번 할 때랑 똑같이 태원 수속도 여기서 이렇게 번호를 받았습니다. 아, 됐습니다. 번호가 이제 번호가 됐어요. 네. 얼마예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퇴원하고요. 네, 퇴원 절차도 밟고 이렇게 영수증과 약을 받았습니다. 야, 와, 야, 역시 태어나는 날이라 날씨가 진짜 좋네요. 재밌게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